EMC에서 수행 중인 공사 현장의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고 분류하며 여러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환경기술연구원, 물환경연구소에서 R&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양사업소에서 수질 분석 및 정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과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수질과 각종 공정 지표가 되는 물질의 성상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합니다. 올해 입사 33년 차인데요. 안양사업소 관리와 대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R&D 분야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과제를 잘 마무리했을 때 뿌듯하고요. 새로운 기술 개발하거나 지적재산권, 사업화 등의 결과물로 이어지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직원들에게 아직까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업무에 대해 물어보고 싶을 때나 고민이 생길 때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점심시간에 팀장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레가 팀장님한테 우리의 라는 말을 듣고 소속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팀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껴져서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가치 있고 EMC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를 통해 우리 회사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 믿고 있어요. 예, 사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직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럴수록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와도 중심을 잡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MC 구성원들이 SK 구성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것만큼 SK 구성원들도 EMC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함께할 날들을 기대하며 서로의 문화와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MC 구성원이 변화 속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묵묵히 열심히 길을 걸어왔잖아요.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변화를 이겨내고 더욱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EMC에는 특별한 스페셜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업소의 새로운 업무 분야를 맡을 때마다 스페셜리스트가 나타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A마스터로 일하면서 직원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도관리 TF팀에서 실험실 정도관리의 기술 담은 업무를 맡으며 정도관리의 방법을 잘 모르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EMC 구성원들에게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 환경 종합관리 기업이라는 EMC 위치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SK 가족이 되었다는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